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마선숙 작가의 즐거운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마선숙 작가는 60이 넘은 나이에 등단과 만화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2013년 문예진흥원 주최 제20회 마로니에 전국 여성 백일장에서 시와 문화로 창원을 하였고 2014년 불교 문예의 소설로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과 21세기 우수인재상, 숭의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에는 몸이 먼 곳으로 갔다, 그리고 시집에는 저녁 10분 전 8시가 있습니다. 본 작품 즐거운 우리집 이야기는 2018년 한국소설 4월호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서 재산을 둘러싼 부모와 자식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문명과 그에 따른 가족 문제에 작가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즐거운 우리 집 이야기. 지연이 마선숙. 남편은 여느 때와 달랐다. 서둘러 아침 먹고 시계 보며 허둥지둥 가방 챙기던 사람이 수저를 놓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영광 굴비가 어디서 났어? 그냥 조기도 맛있는데 비싼 걸 왜 사? 요즘 제정신 아니야? 커피도 마시다 말고 버리고. 출근하네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욱 치미는 걸 누르고 말을 잘랐다. 사표 냈어. 연천 땅 30억 주겠대. 아파트 업자들이 더 이상 꼼짝 안 해. 튕겨도 소용없어서 오늘 계약하기로 했어. 의논도 없이 안 판다고 하더니. 이 통에 팔아야지. 그 땅을 누가 사겠어? 또박또박 힘주어 말하는 남편의 말에 쇠에 힘줄이 박혀있다. 돌처럼 경직된 가운데 몸이 어그라들었다. 직장도 올해까진 다니지 않고 이제 58이야. 누구한테 굽실거릴 나이가 아니야. 구청 만년과상 뻔해. 관둬도 연금은 나오니까. 저녁에 삼촌하고 동서 온댔어요. 아끼던 와인이 있는데 형하고 대작하겠다고. 명절 때도 오다 말다 하더니 왜 번질나게 드나들어? 조바심이 나나 봐요. 땅 계약한 거 어머니 모르시게 해. 어머니 알면 다른 형제들도 알게 돼. 삼촌이랑 고모랑 노상 전화로 물어보는데 오늘도 올 거예요. 그 땅은 내 거야. 다들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해. 아, 당신이 직접 해요. 그럼 내버려 두든지. 남편이 식탁에서 일어나며 오금박듯 덧붙였다. 그 돈 상관없다 생각하고 살아. 노후 대책으로 묵혀둘 테니. 남편이 거실로 나간 뒤 식탁 위를 정리하는데 한숨이 나왔다. 주섬주섬 설거지 그릇들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전기수도를 마음대로 써보지 못했다. 올겨울 지독한 추위에도 보일러 한번 훈훈하게 돌리지 못했는데 달라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다. 불모지처럼 버려진 땅이었다. 기름지지 않아 아무도 관심 없어 혼자 버스 타고 가서 경작하던 땅이 거액이 될지 몰랐다. 평지는 얼마 안 되고 비탈길 울퉁불퉁 땅이라 본격적인 농사는 못 짓고 그저 호미로 땅을 갈아 채소나 조금 심어먹는 정도였는데 길이 뚫리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다. 계절에 맞춰 상추고추 깻잎을 씨뿌려 따먹다. 여름이 끝나면 슬슬 김장배추 무로 돌려 살림의 보탬이 되었었다. 감자, 고구마 심어 친척들과 나누며 뿌듯했던 땅이 아파트에 잠식된 것이다. 시집 온 해부터 땅을 매만졌다. 25세 혼인에 30년 동안 그 땅을 껴안고 살았다. 그런데 먹물처럼 번지는 불안감은 뭘까? 저 아래서부터 나를 짓누르는
어두운 덩어리 같은 건 호사다 말하고 좋은 일엔 마가 낀다더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썰물 밀물처럼 다가왔다 사라지고 또 다가왔다. 어지럽게 빨려드는 상념을 덜듯 서둘러 시어머니 밥상을 챙겼다. 7년 전 시아버지 돌아가신 뒤 관절염으로 휠체어에 앉게 되어 상을 날라야 했다. 나이 80에 앉아만 있으니 소화를 못 시켜 새끼를 죽으러 준비해야 했다. 감자, 당근, 호박이 곱게 다져지지 않았다. 다른 때보다 굵게 썰어진 야채에 쌀과 물을 붓고 수저로 저었다. 색깔이 윤기가 없다. 한 입도 먹으니 짜기까지 하다. 물을 부어 묽게 만든 후 쟁반에 받쳐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노인은 휠체어를 TV 앞에 바짝 당겨놓고 드라마에 정신이 팔려있다. 휠체어에 붙은 상을 펼쳐 죽그릇을 옮겼다. 이게 뭐냐? 야채죽이에요. 노인은 살짝 이마를 찌푸렸다. 전복죽 먹어본 지가 언제냐? 요즘 노량진 가면 자연산 전복 많을 텐데. 수산시장 한번 나가볼게요. 삼촌이랑 고모랑 같이 온단다. 아, 네. 연천서는 또 전화 없냐? 대대손손 내려오는 토지야. 죽은 영감이 큰아들이라고 너희 주었지만 액수가 크니 애들도 들썩거릴 수밖에 없어. 어투가 은근히 강압적이다. 스스로 측은한 처지 된 듯 눈치 보던 예순의 노인이 아니다. 노인이 수저 드는 걸 보고 몸을 돌렸다. 애비가 고집불통이지만 네 말은 들을 게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말 잘해라. 방문을 닫고 나오는 발목을 노인의 음성이 꽉 잡았다. 귀에서 이명처럼 계속 맴돌았다. 나를 전혀 껴주지 않는데 어째야 좋을지 모르겠다. 수중에 한 푼도 없다. 아마 나는 빈손이 어울리는 모양이다. 주전자에 물을 담아 렌지에 올려놓았다. 아직 커피 포트도 없다. 남편은 뭐든지 사들이는 걸 질색해 그 흔한 것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강북 변두리 35평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까지 연탄 갈며 시부모 모시고 아들딸 대학을 보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장가들여 분가시킨 후 생활이 필까 했는데 두 달 후 딸 혼사가 코앞이다. 성한 내복 입어본 적이 언제든가. 커피가 쓰다. 맛을 모르겠다. 남편은 돈이 생겼는데 더 절약하라고 감시가 심하다. 도둑도 아닌데 넘보지 말라며. 갑자기 그 영토가 그리웠다. 자연의 흙을 만져보고 싶었다. 살면서 속이 상한 게 있어도 그곳으로 가서 땅을 만지면 풀어지곤 했다. 더 늙으면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아야지 하는 꿈도 있었다. 내가 먹을 음식을 내 손으로 심고 가꾸고 키우는 재미를 무엇에 비할 수 있으랴. 별거 아니지만 직접 재배한 부성귀를 나눌 때의 뿌듯함은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었다. 씨를 뿌리면 뿌린 만큼 거두어주는 대지의 생명력은 경이로워 자연의 위대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마음이 급해서 누가 땅을 빼앗기라도 하듯 설거지를 놔두고 부지런히 노인 점심부터 준비했다. 가볍게 계란을 삶고 고구마를 솥에 넣어 불 위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외출 준비를 하고 점심을 드리고 떠나면 저녁 때 알맞게 돌아올 수 있으리. 준비한 점심을 들고 노인 방으로 가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인터폰을 들어 밖을 살피니 시동생 부부와 신우다. 문을 열어주니 세 사람이 찬 공기를 안고 노인 방으로 들어왔다. 동서와 신우는 롱 밍크를 걸치고 손에 먹을 것을 들고 있다. 동서가 케이크와 딸기를 노인에게 내밀자 신우도 백화점 포장지에서 고기를 꺼내 건네주었다. 안심이에요. 제일 좋은 거 골라왔어요.
직장은 어떡하고 이렇게 일찍? 선물을 얼떨결에 받으며 삼촌에게 물었다. 지금 직장이 문제예요.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무사로 살림이 괜찮은 시동생은 말숙한 옷차림으로 눈을 매스게 굴렀다. 형 속내는 뭐예요? 호박이 넝굴째 굴렀는데 답답해 죽겠어. 보나마나 아파트 지으려고 사겠다는 건데 왜 안 팔아요? 생전 거들떠 보지도 않던 땅인데. 돈 생기면 아범도 이번 기회에 사무실 차렸으면 좋겠어요. 나무 밑에서 월급 받느니. 동서는 곱게 매니큐어 칠한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주무르며 거들었다. 작은 오빠보다 우리가 더 급해. 대기업 다녀보았자 애들 학원비도 안 나와. 신우가 질세라 잽싸게 끼어들었다. 노인은 작은 며느리에게 어깨를 내맡긴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통영에 굴 주문했어요. 내일 택배로 도착한다니 맛있게 드셔보아요. 겨울 굴은 보약이니까. 동서가 무릎 꿇고 발까지 주무르며 노인과 눈 맞추려고 애를 썼다. 입맛 없는데 잘 됐다. 아침에 야채죽 억지로 먹었어. 감칠맛이라곤 없으니. 노인은 주위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전까지 측은하고 기운 없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올케 언니 어디 가려던 참이에요? 신우가 시선을 돌렸다. 갑자기 볼 일이 생겨서. 형님, 그동안 고생했으니 어머님은 우리가 모실게요. 작은 아들도 자식이니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그치요? 그래요. 우리에게도 봉양할 기회를 줘요. 시동생도 옆에서 장단을 맞추다 나와 눈이 마주치니 겸연쩍게 고개를 외면했다. 내 형처럼 잘할 거냐? 큰아들 내외는 싹싹하진 않지만 변사는 없는데. 노인은 좌중을 돌아보며 속내를 짐작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뱉었다. 큰아들 내외가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걱정 마세요. 여유 생기면 어련히 잘할까 봐. 시동생은 여전히 문에 기대고선 나를 피한 채 노인만 보고 찌끄렸다. 엄마가 큰오빠 좀 설득해봐요. 아버지 땅이었잖아. 내 오빠가 고집이 나면 꿈쩍이나 하나? 노인은 슬쩍 발을 빼며 한 발 물러섰다. 요리조리 자신의 영향력을 즐기고 있다. 올케 언니 볼일 보아요. 엄마하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시켜 먹을게요. 신우가 너그러운 듯 선심 썼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할게요. 동서도 좋아라 했다. 나는 떠밀리듯 밖으로 나갔다. 나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다. 버스에 앉아 창 바깥을 바라보았다. 미세먼지가 자욱하다. 밖이 잘 분간되지 않았다. 그래도 다니던 길이라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진입한 것은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2시간 넘던 길이 뚫리고 넓혀져서 1시간 반이면 경작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하철도 생겼지만 버스만 타게 되니 습관이 무섭다. 미세먼지가 거치는지 밖의 사물이 조금씩 분간되어 왔다. 시야가 트이자 버스는 속력을 내어 달렸다. 연천이 점점 가까웠다. 새 정거장만 지나면 되었다. 버스에서 내려 시골길을 한 20분 걸어가야 했다. 승용차가 있으면 편하지만 남편이 운전하는 걸 싫어해 면허를 따지 못했다. 남편도 오래된 소형 승용차가 있지만 기름값 아끼느라 웬만해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1년에 딱 한 번 남편이 경작지로 올 때가 있다. 김장배추 무를 뽑았을 때다. 보통은 내가 핸드카를 끌고 수확한 것들을 버스로 옮겼지만 이때만은 남편이 수고를 해줬다. 버스를 내려 마을 쪽으로 걷는데 흙바람이 몰려왔다. 선득하다. 12월 초순이건만 벌써부터 날씨가 맵다. 머플러로 목을 단단히 여미고 고개 숙여 산 쪽으로 올라갔다.
겨울까지 끝난 들판은 쓸쓸했다. 황량하니 찬바람만 몰려다녔다. 몸이 꽁꽁 얼어붙었다. 마을길엔 재개발 반대 생존권 보상이라고 쓴 플래카드가 허공에 나부꼈다. 어디선지 개 짖는 소리가 따라왔다. 파란 슬레이트 지붕을 인 담 너머로 아기 우는 소리에 겹쳐 부부가 싸우는지 악쓰는 소리도 들려왔다. 주위는 다시 조용해지고 간간이 거리의 소음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아마 남편은 지금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으리라. 길인지 밭인지 모르는 길을 올라가면 공터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경작지였다. 너른 땅은 여전하다. 밭이랑까지 달라진 게 없다. 눈에 익은 그대로다. 모양도 바람도 마찬가지다. 응달엔 눈발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매년 그래왔듯 손질하지 못한 배추 찌꺼기와 모청들이 되는 대로 늘려 있다. 올 때마다 자주 오지 못해 마음이 언짢다. 서둘러 출발해도 시간에 쫓겨 종종 그럼 치다 보니 마무리를 제대로 못해 늘 안타까웠다. 밭 한 귀퉁이에 컨테이너가 있다. 누가 버린 걸 옮겨 놓았다. 일하다 힘들면 잠깐 들어가 땀을 식히고 출출하면 라면을 끓여 먹었다. 흙 묻은 고무 상아와 구멍 뚫린 양말과 일 바지도 그대로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빈 라면 봉지와 일회용 커피들도 전과 똑같다.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소중하게 만져보았다. 딱딱하다.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보았다. 얼어붙어 반응이 없다. 컨테이너 구석에 놓인 호미로 두드려 보았다. 땅이 얼음 깨지듯 쨍 하고 갈라졌다. 미안하다. 아플 것 같다. 호미를 제자리에 두고 컨테이너 벽에 기대어 앉았다. 땅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추억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어느 여름엔 옥수수를 심었는데 고라니가 파먹어 한 톨도 건지지 못했다. 가뭄에 물 준다고 고생해 처음에는 시리에 삼겼지만 짐승들에게 좋은 일 한샘 치자고 넉넉하게 마음을 돌렸다. 그 뒤로도 가끔 멧돼지들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크게 낙담하지 않았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 허공을 한 차례 휩쓸더니 살속을 파고들었다. 컨테이너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 없이 혹독하다. 그런데 왜 모든 게 연극같이 느껴질까?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는 것도 연극이 아닐까? 이러다 갑자기 아지랑이처럼 사라지는 건 아닌가? 굴착기로 땅이 파헤쳐지듯 모든 삶이 파헤쳐지나? 이가 딱딱 마주쳤다. 산바람이라 뼈가 난도질 당하는 것 같다. 더 버틸 수가 없어 몸을 일으켰다. 눈을 크게 떠 땅을 둘러보았다. 사진 찍듯 마음에 담아두려고 한참 더 머물다 발걸음을 떼었다. 연신 땅을 뒤돌아보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집에 오니 남편은 안방에 느긋이 누워있었다. 계약금을 받아 은행 시간에 맞춰 넣느라 일찍 왔다고 했다. 시동생과 신우가 왔다 갔다니까 못 들은 척이다.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어요? 내가 외투를 벗어걸며 머뭇머뭇 물어보았다. 죽을 때까지 묵혀둘 돈이니 탐내지 마. 식구들한테도 입 놀리지 말고. 신경이 여기로만 뻗쳐 있는데 비밀이 돼요? 등기를 떼볼지도 모르고. 아, 하여튼 상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님도 형제간에 우애 속해 지내라고 하시던데. 아, 모른 척 하라니까. 계속 남한테 말하듯 하는군요. 여태껏 억울한 사람은 나야. 당신은 항상 우리 집 중심이었어. 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만 나는 겉돌았다고.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갖다 주면 당신이 다 쓰고 난 써보지도 못하고
항상 당신이 결정하고 난 뒷전이었던 거 몰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머릿속이 하얗게 정지되는 것 같았다. 당신은 집안일에 무관심했어요. 뭘 물어보면 밖의 일 바쁜데 아는 일까지 신경 써야 하냐고 화만 냈고 그래서 힘든 일 굳은 일을 내가 묵묵히 다 했어요. 땅에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것도 혼자 다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덮으시오다니 이런 경우가 어쨌든 월급은 당신이 다 썼어. 난 빈털털이었고 이제라도 돈을 좀 움켜쥐겠다는 게 뭔 잘못이야? 월급 축내지 않고 갖다 준 것만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평생 당신이 나를 괄시한 거 알아요? 겨우 시골에서 고등학교 나와 살림이나 하는 여편네라고 나이 들면 사람으로 대접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아니군요. 나는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남편과의 거리는 늘 멀었다. 베일로 차단된 듯 겉돌고 어긋났다.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져서 방을 나갔다.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한사발 들이킨 다음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았다.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할 텐데 몸이 마비된 듯 움직여지지 않았다. 맞은편 거울에 모습이 비추어졌다. 생활에 지친 낯선 여인이 물끄러미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동년배보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메마르고 건조한 살갗에 잔주름이 가늘게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눈시울도 처지고 입매도 푹 꺼졌다. 식탁에 얼굴을 묻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수선스런 소리에 눈을 뜨니 분간 아들이 앞에 버티고 있다. 저녁 안 해요? 등심 사왔는데. 나는 머리를 쓸어 올렸다. 땅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안 판다고 고집부려요? 아들이 은근하게 물었다. 모르겠다. 직접 물어보아라.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건설회사가 불경기예요.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땅 팔리면 전자제품 대리점 하나 차려줘요. 아파트도 좀 큰 데로 옮겨주고 어서 씻고 와라. 저녁 준비할게. 아들을 내보낸 후 느릿느릿 아침에 밀쳐두었던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다. 두 달 후 시골일 딸도 땅 팔리면 일반 예식장을 취소하고 호텔로 바꿔달라고 조르고 있다. 간호사 월급이 나쁘지 않아 돈을 꽤 모았지만 한 푼도 내놓지 않고 해바라기 하고 있다. 남편은 딸이 모은 돈으로 혼수 준비를 하라고 모른 척이다. 아들 살던 아래채가 비어 전세 넣은 돈이 남편 손에 있는데 끄떡 않는다. 버릇처럼 한숨이 나오려는 걸 손으로 끄는데 퇴근한 딸이 들어왔다. 와, 춥다. 앉아라, 뜨거운 차 한 잔 줄게. 그러나 딸은 내 허리를 껴안고 귀에 속삭였다. 오빠하고 나하고 중대 결심했어요. 아버지 비위 좀 맞추려면 돈 좀 투자해야겠어. 요새 베트남 다낭이 핫하대서 비즈니스 속으로 여행 모시고 가기로 했어. 돈 맛을 아시면 땅 파실걸? 돈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호텔도 아시아에서 제일 최고라는 데를 예약하고 엄마 아빠 늙으면 우리가 잘할게요. 고맙구나. 엄마는 인천공항 구경도 못해봤잖아요. 오빠랑 휴가 맞춰 효도해야지 아빠가 싫다고 하진 않겠지? 우리가 돈 내는 거니까. 글쎄다. 아빠는 돈 생겨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지 뭐. 집장만 힘든데 아빠가 결혼 선물로 아파트 한 채만 주면 얼마나 근사할까? 식탁에 수저 좀 놓아라. 저녁 준비 다 되었어.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속에 돌덩어리가 들어앉은 것처럼 답답했다.
뒷골도 당기고 뭔가가 가슴을 꼭꼭 찍어내는 것 같았다. 아침 먹은 것도 체했는지 속까지 거북해 소화제를 삼키며 계속 머리를 흔들었다. 남편은 애들이 준비하는 걸 보면서도 뭐라 그러지 않아 다낭여행권은 착착 진행되었다. 노인은 며느리가 당분간 봐주기로 했다. 애들이 백화점 들락이며 남편 알로하 셔츠며 수영복을 사오는 등 하루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갔다. 여행 갈 날짜가 다가와도 불안감이 스멀스멀 사라지진 않았지만 애써 누르며 다낭으로 떠날 날을 맞이했다. 벤을 불러 대형 캐리어 4개를 싣고 여행길에 나섰다. 아들딸이 콧노래까지 부르며 좋아하기에 억지로 설레는 척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밝아지진 않았다. 차는 공항을 향해 도로 위를 매끄럽게 질주하기 시작했다. 돈 많은 아버지 둔 친구가 부러웠어. 그런데 이젠 친구들이 나를 부러워하겠네. 딸이 남편을 바라보며 의미 있게 짓거렸다. 남편은 딸 말을 외면하듯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겨울에 따스한 휴양지라니 정녕 꿈은 아니겠지? 아들도 의기투합해서 과장되게 맞장구 쳤다. 이번에 신랑보다 아쉽다. 추울 때 따스한 나라 가는 게 환상적인데 럭셔리하게. 딸이 못내 서운해했다.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 많은데 뭐가 아쉽다고 타령이야? 남편이 거칠게 딸을 눌렀다. 근데 거리에 벤처 매장이 왜 이렇게 많아? 예전엔 없었는데? 아들이 화제를 돌렸다. 우리 친구가 그랬는데 벤처가 비싼 것 같아도 아니래요. 사고 나도 사람도 안 다치고. 우리도 벤처 하나 있으면 좋겠네. 딸이 어류광 피듯 남편의 팔짱을 꼈다. 벤츠는 무슨 얼어 죽을 벤츠, 정신들이 나갔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아들딸이 지들끼리 눈짓을 교환하더니 입을 다물었다. 차는 잘 뚫려 그새 인천공항에 가까워졌다. 벤 기사가 출국장 게이트 앞에 차를 댄 후 운전석에서 내려 짐을 꺼내주었다. 다들 캐리어를 끌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이 붐볐다.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환전하고 포켓 와이파이 수령해 올 테니. 아들딸이 짐을 맡기고 은행으로 간 뒤 남편과 같이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는 법도 없이 여전히 무뚝뚝하게 막대기처럼 앉아있다. 첫 해외여행인데 즐겁게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행 다녀온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애들이 일을 보고 돌아와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을 받아 짐을 붙이고 출국 수속을 했다. 비즈니스라 전용 카운터서 티켓팅도 먼저 해주었다. 비즈니스 끊기 잘했지? 돈이 좋긴 좋아. 딸이 티켓을 들고 경쾌한 걸음으로 출국장에 앞장섰다. 보안 검색을 하고 출국 심사를 마친 뒤 시간이 남아 면세점 구경을 한 뒤 비즈니스 라운지로 갔다. 비즈니스 라운지 안은 경쾌하고 넓었다. 샤워 시설도 있었고 작은 뷔페로 간단한 요기도 할 수 있었다. 듬성듬성 섞인 외국인들이 컵 라면이나 음료수를 가져다 먹는 모습도 군데군데 눈에 떠였다. 탑승구 앞에 쭈그리고 기다리다 이런 데 오니 신기하다. 아들이 와인에 곁들여 호박죽과 샌드위치를 가져다 먹으며 감탄을 했다. 남편도 소파 뒤로 몸을 젖히며 여유 있게 맥주잔을 기울였다. 딸이 맥주 안주로 쿠키와 아몬드 땅콩을 가져다 놓았다. 당신도 맥주 한잔해. 남편이 맥주를 건네주었다. 토스트를 커피에 찍어 먹던 나는 맥주를 받아 한 모금 목을 축였다. 우리 비행기 보딩한다. 아들이 안내판을 보더니 서둘러 일어났다. 식구들도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탑승구 게이트 앞으로 가니 보딩 수속을 하고 있다. 이코노미는 줄이 길었지만
비즈니스는 바로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다. 탑승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여 승무원이 친절하게 좌석을 안내해 주었다. 어림짐작으로 이코노미의 두어 배는 좋게 넘을 것처럼 좌석이 넓었다. 자리에 착석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좌석 열몇 개가 다 차 있었다. 외국인이 3분의 1은 되는 것 같다. 와, 댄스를 해도 되겠다. 좌석이 이렇게 넓으니. 딸이 리모컨을 조종하며 수선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 슬리퍼도 있네. 담요도 보드랍고. 남편이 의자를 180도 젖혔다. 종아리를 올렸다 내렸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해도 공간이 넉넉하다. 비행기가 이륙해 고도를 유지하자 승무원이 메뉴판을 돌렸다. 곧이어 은포트에 담긴 물을 따라주고 뜨거운 물수건을 돌린 뒤 하얀 린넨 식탁보를 깔아주었다. 수저도 하얀 천에 싸서 나오고 도자기 접시부터 유리컵까지 고급이다. 완전히 코스로 서빙이 시작되었다. 전체부터 스프, 빵, 메인 요리, 커피 순으로 차례대로 음식이 나왔는데 맛이 깔끔했다. 여태껏 먹어본 스테이크 중 역대급으로 맛있네. 자본주의 사회에선 역시 돈이 최고야. 아들이 남편을 향해 웃음을 날렸다. 그러게, 비즈니스 타니 기내식이 하늘의 레스토랑이야. 샴페인도 달달하니 향이 좋고 스테이크도 식감이 제대로다. 딸도 찬사를 던졌다. 후식으로 나온 대추초와 호두순과도 집니다. 주는 대로 다 먹다간 살이 1킬로쯤 불어날 것 같다. 아들은 계속 와인을 주문해 마셨다. 그리고는 취해서 연신 화장실을 들락였다. 술 좀 그만 마셔. 보다 못해 내가 말렸다. 왜요? 비싼 술이 공짜인데?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 그만 마셔라. 곧 내릴 텐데 몸도 못 가눌라. 남편이 한마디 하자 아들은 눈치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승무원이 기내식 서비스가 끝났는지 실내 불을 껐다. 옆눈으로 아들을 살피니 뒤로 의자를 눕히고 있기에 다행이다 싶다. 얼마 후 비행기는 그새 베트남 상공으로 진입해 아래로 하강할 준비를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싫네. 계속 여기 살았으면 좋겠네. 딸이 아쉬운 얼굴로 매무새를 추슬렀다. 이코노미보다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받은 후 수월하게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니 호텔에서 보낸 차가 대기하고 있다. 역시 최고급 리조트라 환영이 다르구나. 아들은 술이 깼는지 다소 가라앉은 얼굴이다. 차는 해안선을 따라 널어선 호텔 중 아시아에서 제일 최고급이라는 빌라 타입에 데려다 주었다. 여러 종류의 야자수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정글처럼 가꾼 숲 사이로 수영장이 세 개나 있는 호화로운 숙소였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코코넛, 망고, 망고스틴 등 열대 과일이 담긴 웰컴 바구니가 탁자 한가운데 놓여 있고 타월로 만든 원앙쇠가 침대 위에 진열되어 있었다. 천국이다 천국, 저 물빛 좀 봐, 지상 낙원이네. 딸이 커튼을 열며 환호성을 질렀다. 침대 매트도 최고급이야. 푹신푹신 꿈의 호텔이다. 아들도 침대 위에 벌렁 누우며 감탄사를 남발했다. 돈만 있으면 귀족이야. 없으면 서러워. 딸이 남편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고함치듯 말했다. 밤 비행기 탔으니 눈 좀 붙인 후 조식 레스토랑에서 보자. 남편이 옷을 벗어 걸자 아들 딸은 제 방으로 흩어지고 나는 욕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틈으로 흘깃 엿보니 남편은 싱글 두 개 놓인 침대 안쪽에 몸을 눕히고 있었다. 킹사이즈 침대면 별 수 없이 같이 누워야 할 텐데 다행이었다. 얼마나 잤을까? 벨 소리에 눈이 떠였다. 여기 레스토랑이에요. 내려오세요. 아들의 재촉에 머리를 쓸어 올렸다.
몸을 추스리고 레스토랑으로 가니 아들딸은 수북하게 음식을 가져다 먹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였다더니 빵맛이 별미네. 쌀국수도 좋고. 아들이 미어터져라 음식을 씹으며 말했다. 반미 샌드위치도 맛있어. 어서 가져와 드셔봐요. 딸의 권유로 남편도 반미 샌드위치와 망고 주스를 가져다 먹기 시작하고 나도 쌀국수에 곁들여 음식을 고루 담아왔다. 오후에 비 온답니다. 날씨 망하면 해변에서 놀지 못하니 이따 카지노 가요. 이 건물 안에 카지노 있대요. 올해는 운 좋으니 대박 날지 누가 알아요? 내일은 마블 마운틴, 모레는 호이안, 그리고 짬짬이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아들의 말이 이어지는데 내가 중간에 말을 잘랐다. 카지노장은 가지 말자. 왜요? 단순 오락일 뿐인데 한번 구경 가요. 나도 구경하고 싶은데. 딸이 나서서 아들을 부축혔다. 가지 말자. 돈을 따도 불길하고. 나는 물러서지 않고 거듭 반대 의사를 표했다. 낮지만 흔들림 없이 강조했다. 당신은 방에 있어. 내가 애들 데리고 가볼게. 궁금하다니까. 남편이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듯 단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나는 굳은 표정으로 포크를 넣고 커피잔을 끌어당겼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남편과 애들이 카지노로 간 뒤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졌다. 잠자기를 단념하고 애들이 사다 준 선글라스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숙소 밖으로 나갔다. 야외 수영장을 뒤로 하고 느릿느릿 걸어갔다. 오고 가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지만 땅만 보고 앞으로 걸어갔다. 해안가의 끝없이 이어져 있는 호텔 사이로 푸른 바다가 유혹하듯 넘실거렸다. 아열대 지방의 나무와 붉고 노란 꽃들을 바라보면서도 건성이라 마음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갑자기 머리 위로 무언가가 뚝뚝 떨어졌다. 비였다. 폭발하듯 장대처럼 쏟아졌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야가 어루웅어루웅해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숙소가 어딘지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이 모든 게 연극이 아닐까?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고 우산을 씌워주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아들이었다. 엄마 찾아 여기저기 헤맸어요. 이비를 맞고. 그래, 미안하다. 숙소에서 너무 멀리 왔어요, 혼자서. 아들이 어깨에 팔을 둘렀다. 말없이 아들에 끌려 걸어갔다. 이 연극은 이렇게 되기로 한 것일까?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일까? 다음 날은 날씨가 화창해 마블 마운틴으로 떠났다.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프론토에 택시를 부탁해 부지런을 떨었다. 마블 마운틴에 도착하니 외부에서 보기엔 작은 산 같은데 크고 웅장하고 규모가 엄청났다. 봉우리 다섯 개라 오행산으로 불린다고도 했다. 산 중턱까지 닿는 엘리베이터 줄이 길어 걸어가기로 하고 등정을 시작했다. 사원이 다 대리석이었다. 초입의 조각품들을 구경하고 서서히 올라갔는데 계단이 가팔라 숨이 차왔다. 사방이 불상이다. 꽃이 핀 연못과 모래를 쌓아놓은 곳도 불상이 가득하다. 아들은 목에 선풍기를 걸고 성큼성큼 앞장서고 딸도 부채를 할랑할랑 붙이며 빠르게 올라가는데 중간부터는 따라갈 수가 없다. 거의가 동굴길이다. 한 사람 겨우 지날 만큼 좁고 협소하다. 넓은 데가 나오면 사람들이 불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하고 있다. 향불 때문인지 매캐해 목이 따가웠다. 중간에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랄산 쪽으로 발을 옮겼다. 여러 동굴 중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는 곳이란다. 전쟁을 치룬 나라라 사람을 고문하는 음산한 조형물도 많지만 섬뜩한 곳을 지나면 시원한 바람과 멋진 풍경이 나타난다고 안내판에 쓰여 있다. 모랄산 입구를 지키고 있는 12지신 석상에도 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동굴 중간쯤에 천정으로 올라가는 길이 뚫려 있어 거길 지나쳐야 천국을 만나는 산 정상이다. 아들과 딸은 벌써 올라갔는지 눈에 떠이지 않는다. 줄을 따라 미로 같은 길을 숨가쁘게 올라갔다. 끝이 아직도 멀었나?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다. 도저히 한 발자국도 못 걸을 것 같다. 남편도 시야에서 멀어져 버렸다. 아마도 내가 자기의 뒷공무니를 허걱대면서도 따라올 것이라 믿고 내쳐 올라갔겠지. 굴속 바위벽에 몸을 기댔다.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다리를 손으로 계속 주물러댔다. 그런데 여기를 왜 왔을까? 이것도 연극의 일종인가? 이 길은 가치 있는 길일까? 더 올라가야 할 필연이 있는 것일까? 내가 출연한 연극은 끝난 거 아닐까? 갑자기 몸을 웅크리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피곤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점심때가 지나선지 허기가 지고 머리도 혼미했다. 숨이 불안정하게 쉬어지며 눈꺼풀이 무겁게 밑으로 내려앉았다. 졸려왔다. 푹 자려고 했어도 잠이 안 오더니 한꺼번에 알 수 없는 잠이 나를 덮어왔다. 눈을 깊이 감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소음조차도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어딘가로 깊게 내려가고 있었다.